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제가 5만 명이 됐죠. 정말 감회가 새로 깊습니다. 제가 2019년도 5월쯤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벌써 5만 명이 되어 버렸어요. 정말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 존버가 힘듭니다. 영상을 한 320개, 30개 올렸는데 5만 명 됐다. 다 여러분 덕분이죠. 제가 늦게나마 5만 명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해주고자 또 질문 받았습니다. 해볼게요. NCT 사랑해요님. 아, NCT 사랑해요. 자꾸 남이 하는 말에 하나하나 신경 쓰고 휘둘르게 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에서 하는 말이면 신경 안 쓰랄 것 같아요. 안 쓰랄 것 같은데,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자아라는 게 형성이 돼가지고 그런 거고, 저도 한 10대 고딩 학식, 그러니까 대학생 때 이럴 때만 해도 뭐 거의 뭐 팔랑귀였습니다. 저는 남의 말 듣고 의대 안 가고 싶고, 남의 말 듣고 의대 가고 싶고, 남의 말 들으면 또 의대 가기 싫고, 남의 말 들으면 또 의대 가고 싶고, 이런 좀 팔랑귀 중에 팔랑귀였어. 나는 뭐 남의 말에 거의 뭐 끝판왕이었어. 그리고 의대 가서도 대학 가서도 어떤 애가 너좀 이런 게 별로야. 제가 원래 좀 경박스러웠어요. 근데 어떤 애가 넌 너무 경박스러워서 별로야 하면은 그 다음날부터 너무 진중한 사람이 되어서 굉장히 폴라이트해지고, 근데 또 어떤 애가 너 너무 노잼이야 하면은 뭐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막 춤추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러네요. 예전에 저도 이랬어요. NCT 사랑해요님한테 하고 싶은 말은, 아이 뭐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NCT 사랑해요님이 진정한 당신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남의 말하면 휘둘려보고 안 휘둘려보고 내 줏대를 가져보다가 이게 나네, 어머 이게 나구나 할 때까지 찾아보는 거지. 데이메이님, 영상에서 매우 쾌활해 보이시는 성격을 가지신 것 같은데 어떨 때 인류애가 사라지시나요? 인류애가 사라지시는 상황도 있나요? 아, 있죠. 아니요, 있죠. 있고요. 있고요. 최근에는, 아, 요새는 또 내과 의사라서 또 이제 간지 오브 간지에 또 사람 살리는 과의 끝판왕, 인터널 메디슨 내과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연관되는 게 많아요. 아픈 사람이 어때요? 정정한가요? 건강한가요? 어린가요? 아니잖아. 나이 많고 막병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럼 이제 치료를 하려고 입원을 했는데 보호자들이 막 말을 막 애둘러 표현합니다. 막 말을 애둘러요. 둘러둘러, 둘러둘러, 애둘러, 애둘러둘러 표현을 해요. 뭐냐? 병원비 어떻게 싸게 안 되냐? 아니면은 뭐 우리 엄마, 아빠 병원 비싸면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면 안 되냐? 아니면 뭐 보험 사라, 돈좀더 받게 하고 싶은데 바꿔주라 진단서 좀, 뭐 그런 말 합니다. 그러면 인류애가 파삭. 월드 클라썸님, 재수인데 공부하다가 벽이 느껴집니다. 이해는 되는데 속도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재수생인데 공부하다가 벽이 느껴져? 이해는 되는데 속도가 멈췄어? 이게 고민인 거죠. 뭘 상담해달라는 거야? 나도 이럴 때 있었는데, 내가 벌써 이게 고3 공부하는 데가 13년이 흘러버렸네. 제가 수학 때문에 벽이 느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그냥 했습니다. 그냥 하고 막 여러 문제 풀고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방법 있잖아요. 그냥 나는 그대로 다 했어요. 뭐 계속 풀어보고, A라는 방식으로 풀어보고, B라는 방식으로 풀어보고, C라는 방식으로 풀어보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어보고 난리 쳤어요. 중요한 건 뭐다? 일단은 양이 많아야 돼. 공부할 양이 많고, 공부하는 양이 많고,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 양도 엄청나게 많이 풀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애들 있어. 이해가 안 되니까 속도를 늦추겠다. 그러면 안 돼. 속도 늦춰서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속도를 늦추는 시간 언제냐면 주말에, 주말 한 3, 4시간 정도? 그때만 이제 평일에 풀었던 문제를 싹 모아, 5단만 싹 모아놔서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주말 일요일 한 4시간만 가지는 거지. 매일매일 멈추면 안 되잖아. 어떻게 매일매일 멈춰? 내 차가 BMW 연비가 되게 안 좋은 차인데 연비가 더안 좋게 간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차가 가다가 멈췄다가 가다가 멈추다가 가다가 멈추다가 하면은 내 지금 차 거의 롤스로이스야. 연비가 그럼 안 좋다고. 근데 재수는 어떻게, 연비가 좋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 멈추면 안 돼. 그냥 달려야 된다고요. 알았죠? 멈출 때 언제다? 일요일 하루. 알았죠? 히히님, 앙금, 금닥터님 안녕하세요. 제가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학업이랑 일을 같이 병행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현타하고 그냥 자퇴하고 일만 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금닥터님도 일을 하시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멘탈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아, 저는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지만 대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학점이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제 개인적인 커리어고, 제 개인적인 호가,
의학적 지식이고 공부 안 하면 환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제가 또 원래 또 막 그냥 넘어가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공부 안 하면 나는 나만 손해야.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는 거지. 저는 지금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공부하기 싫은 날은 안 해요. 돈은 벌어야 되니까 일은 기본 디폴트를 하는 거고 공부를 어떻게 하냐가 지금 관건인데 공부를 해야 되는 날은 이학 물고 카페 가서 공부를 하거나 뭐 집에서 스터디 인미를 켜서 한다거나 하는 편이고 근데 막 제가 앉아서 시험 기간처럼 5시간, 6시간 공부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하루에 한두 시간만 공부해도 바쁘거든요 사실. 멘탈 관리 어떻게 하냐? 멘탈 관리 뭐 왜 이래? 아마추어도 아니고 대학원까지 갔으면 프로잖아 프로. 대학까지는 아마추어지. 대학원 갔으면 프로 아니에요? 멘탈 관리 물어보고 있어. 알아서 하는 거지. 디디님, 의사 일 정말 빡세 보이는데 안 힘드세요?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힘들 때가 안 힘들 때가 있는데 모든 직장인이 그러겠지만 힘듭니다. 근데 이거는 나만 힘든 게 아니고요. 전 세계 다 자기 일 힘들다 그래요. 일이 힘들 때는 당직이고 다음날 정규 근무를 하고 퇴근할 때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을 해서 다음날 저녁에 퇴근을 할 때가 제일 힘들죠. 뭐 콜이 밤새 이제 콜이 적든 많든 일단은 내과니까 중환자를 봐야 되고 제 친구 성형외과 친구 같은 경우에는 콜이 별로 없더라고요. 재활의학과 친구도 콜이 별로 없고 안과 하는 후배는 콜이 없는 수준으로 뛰어넘었더라고. 나는 걔가 당직인지 몰랐어. 그 정도인 친구가 있고 일례로 이제 저랑 안과 친구랑 밥을 먹는데 전화가 왔어요. 병동에서 제 친구한테 혈압이 높다고.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 아 저 안과 의사인데요 전화 잘못 거셨어요 이러더라고. 의사일 빡세죠. 당직이 제일 힘들고 힘들 때는 어떻게 이겨내냐면은 저는 힘들 때 사람으로 좀 이겨내려고 합니다.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 괜찮으니까 내 걸 하고 있는 거고 괜찮으니까 버텨내는 거고요. 제 친구들도 있고 근데 만약에 제가 막 힘들어요. 일도 힘든데 만약에 제 직장에서 날 누가 괴롭혀 뭐 그러고 막 그런 분위기야 나를 괴롭히는 분위기다 말 바로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좀 불편한 것 같다 개선의 여지가 없겠냐 안 된다 그러면은 꼭 참거나 내가 뭐 너무 힘들어서 안 좋은 생각이 든다 그러면 뭐 그만두겠죠. 저는 그리고 요새 저는 2022년 말 정도부터 딱 작년 말 정도부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의사 일을 하거나 삶을 방향을 정하냐면 아이 뭐 어때 이런 식으로 삽니다. 스트레스 받아도 아이 뭐 어때 뭐 이런 느낌으로 살아요. 예전에는 저도 되게 아둥바둥 살고 요새는 좀 내려놓고 살아요. 인간관계도 예전에는 막 제가 매달리고 잘해주고 잘 보이고 돈도 막 벌어보려고 열심히 하고 투자하고 비트코인 망하고 의사로 번 돈보다 더 잃고 빚쟁이고 지금 뭐 지금 내가 쓰는 돈보다 이자가 더 나가고 뭐 그런 상황인데 요새는 그냥 내려놓고 살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면 요새는 그냥 뭐 이런 느낌으로 삽니다. 그래서 일이 힘들지만 마음이 좀 넉넉한 편이어서 괜찮아요. 쿨톤 부엉철님, 서울 모 대학 학생입니다. 같은 학교 의대생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을지요? 뭔가 로망? 다들 도대체 어디서 활보하는 건가요? 저는 사회과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동아리도 한다던데 본 적이 없어요. 요새 뭐 의대생 만나는 게 유행인가요? 만나고 싶어 하는 게 유행인가요? 나는 관동대 다닐 때 우리 과랑 다 안 섞이려고 하시던데? 나는 형도 동호따고 그랬는데 많이 까였거든요. 근데 요새 내 댓글에 부쩍 뭐 의대생들 만나고 싶다는 댓글이 많네. 왜 그러지? 뭐 동아리는 웬만하면은 자체 동아리를 하기 때문에 만나긴 힘드실 것 같고요. 뭐 대학병원에서 좀 아프시면 대학병원에서 그 가운에다가 안에 정장 입고 구두 신고 가운 입고 명찰하는 애들 있어요. 그 이제 의대 실습생들인데 걔네들 만나면 돼요. 걔네들 뭐 까오잡고 다니는데 뭐 할 거 없거든요. 사실 그냥 구두 때문에 다리 아프고 무릎 아픈 애들이라서 할 거 없는데 그 선생님들이랑 친해지면 될 거 같고 학생 때 시험 기간 때 그 의대 도서관이나 의대 주변 카페 같은 데 가면 A4 용지를 가로로 뽑아가지고 사고파기 사 있어요. 이렇게 그 PPT한 파일로 들고 다니들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카페에서 한 두 명 앉아가지고 이어폰 꽂고 막 공부하고 있어요. 보통 의생들이거든요. 아 물론 샤워는 좀 덜해서 냄새 좀 납니다. 그럼 또 냄새나는 애들을 만나서 그냥 뭐 커피 한잔 하자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닥터님은 체력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안 해요. 힘들어. 그래서 저는 크로스핏을 하는데 한다고 하고 애매한 게 한 달에 두 번 가요. 두 번 오죽하면은 제가 크로스핏 관장님이라나요? 코치님이라나요? 코치님이 제가 지금 다닌 지 벌써 이제 한 10개월 넘어가는데 제 이름을 지금 잘 모르시고 제가 가면 저한테 이제 슬쩍 물어보십니다. 다음에 언제 오시나요? 제가 말하죠. 다음 달이요.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그러십니다. 운동 가고 잠 잘 자고 그러는 게 최고입니다. 저는 밤새는 근무를 하기 때문에 체력엔 쥐약이죠. 희님, 공부할 때 목표가 있으면 진짜 열심히 하는데 그 목표가 사라지면 갑자기 의욕도 다 잃고 하루 종일 폰만해요. 항상 목표를 가지고 공부해야 할까요? 뭐 고등학생이야? 희님이 뭐 고등학생, 수험생, 뭐 시험을 대비한 학생이면 네,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뒤져. 저는 2022년부터 목표가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목표가 뚜렷하고 그 성취하게 살아야지 이랬는데 요새는 목표 없이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어떤 느낌이냐면 내 일을 좀 더 깔끔하게 하고 싶다. 내가 하는 일을 좀 더 깔끔하게 하고 지금 주어진 일을 조금 더 빈틈없이 하고 싶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어디 가서 내과 의사라고 자부심 엄청 부리고 싶다. 다른 과 의사 개무시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고요. 서동희님, 앙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4월부터 대학병원 내과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어려운데 특히 수술 준비나 인공호흡기 장비들 같은 생소한 것들을 다룰 때가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금방 적응하고 잘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내과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담당의 마음으로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더가 틀리는 게 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씩 교정해주고 가끔 아리까리한 거 다시 한번 물어봐주고 서로 더블 체크하는 정도? 그게 최고지 않을까? 혈압 떨어질 때 혈압 떨어진다고 바로바로 알려주고 그런 건 중환자실은 되게 잘 알려주는 편이니까. 인공호흡기 같은 거는 세팅만 잘하면 되지 않나요? 어차피 남은 조절은 다 내과 의사가 하니까. 조언해줄 부분이 있다면은 그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인턴 선생님들이랑 좀 사이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인턴 선생님들이랑 간호사랑 사이가 안 좋으면 내 환자가 피해를 봐요. 사이가 좋으면 인턴 선생님들이 빠리빠리 뛰어와 주시거든요. 근데 간호사랑 사이가 안 좋으면 인턴들도 잘 안 옵니다. 다른 더 급한 일을 먼저 합니다. 의사선생님을 좀 밀어버려요. 인턴이 뭐 환자 밀을 수도 돼, 물려도 돼 하겠지만 인턴이야 뭐 항상 일이 밀려 있기 때문에 자체 인턴 판단 하에 오면은 할 말 없습니다. 중환자실 환자인데 그럴 수 있어? 그럼 뭐 내가 해야죠. 그럼 레지던트가 해야죠. 뭐 어떡해. 내 환자인데. 인턴 선생님이랑 사이가 좀 좋으면 좋겠어요. 저도 인턴 해봤지만 인턴은 그 간호사 선생님들의 아랫사람이 아닙니다. 간호사 선생님들 생각했을 때 인턴이 아랫사람이 아니에요. 서로 협력하는 관계지. 파대하면 아우 일이 서로 복잡해집니다. 그 정도? 어차피 중환자실 정도의 세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나이스하고 빡세게 배우실 거라서요. 업무적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려드릴 게 없을 겁니다. 기어미님, 금다터님 사랑이에요. 팬이에요. 유튜브는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꿈꾸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저도 나중에 개원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개원하고도 꾸준히 할 생각이고 유튜브는 그리고 이제는 예전에는 사실 유튜브가 약간 제가 설명을 하고 어떤 거를 알려드리고 이런 거였다면 요새는 제가 브이로그를 하잖아요. 브이로그를 하고 가끔씩 이런 고민 상담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편으론 제가 이제 저만의 일기가 된 것 같아요. 저만의 일기고 여러분들 제 일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봤던 책 중에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의사가 말하는 의사 이런 책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책들을 보고 의사의 꿈을 키웠는데 요새는 책을 안 보고 동영상을 보는 시대고 물론 저보다 훨씬 좋은 EBS의 72시간 뭐 응급실 48시간 이런 게 있겠지만 뭐 흉부외과 48시간 이런 시리즈가 있잖아요. 뭐 그런 중후하고 빡세고 멋있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약간 좀 한량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저 같은 의사 실패를 많이 한 의사의 사람도 있고 저를 보고 의사의 꿈을 키우는 분도 있고 학생 때부터 봐서 저를 보고 의대를 합격했다는 글을 볼 때마다 그런 연락이 올 때마다 유튜브 계속 하는 거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저는 또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한 거를 제 후배들, 제 친구들한테 제가 많이 공유를 하죠. 근데 5만 명 정도의 앙금덩이들은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굉장히 궁금한 사람 꽤 많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을 가지고 궁금증 좀 해소하고 이 생각 짧은 유튜버는 의사 유튜버는 진짜 생각이 짧구나. 야, 얘가 하는 말은 진짜 들으면 안 되겠다. 얘는 진짜 병신이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가끔씩. 아니, 어떤 사람을 봤을 때는 이 형을 꼭 따라가야겠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다들 다양한 면을 봐주시더라고요. 유튜브는 아마 계속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예전처럼 막 영상을 자주 올리고 올리지 못할 것 같고 이제는 브이로그, 뭐 고민 상담 이렇게 할 것 같고요. 가끔 새로운 컨텐츠로 모든 드라마를 의사의 시선으로 리뷰를 하는 방법 하는 거 고민 중인데요. 가늘고 길게 오래 갈 생각입니다. 두두이님, 나이 많은 장수생도 잘 녹아드는 분위기인지 궁금해요. 두두이야,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노린 건가요? 두두이 누누이? 나이 많은 장수생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의 댐댐이가 중요한 거야. 댐댐이. 새끼들
응? 하거나 혹은 현역들은 인생을 몰라. 재수? 인생을 몰라. 삼수부터 인생을 알아. 뭐 이러고 있다 자빠졌단 건가? 아니면은 막 새끼들 콱! 아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우리 학번 제가 단누리 치겠습니다.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다거나 장수생이라고 막 사람들이 배척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리스펙을 하고 애들이 되게 기대려고 해. 기대려고 하는데 어떡해? 우리가 어떡해? 어? 여러분 지하철에서 여자친구 여러분 술을 취했어. 나랑 집을 가고 있어. 내 여자친구가 취해가지고 어깨를 기대해. 이렇게 피해? 여자친구 어깨 기대했는데 피해? 피해?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서 막 놀려? 에이 세상을 보세요. 제 여자친구인데요 술 취해갖고 본 보세요. 세상이 말세예요. 안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기대면 피해야지. 가끔씩 있잖아 새벽 6시에 그 홍대 6시부터 7시까지 지하철 2호선을 서울 한 바퀴 도는 사람들 있어요. 그 친구들처럼 막 모르는 사람 어깨에 막 기대고 막 눕고 토하고 막 그럼 어떡해 여러분. 피해야잖아. 그런 사람들은 피하지만 내 동기들이 나한테 어깨를 기대면 나도 내 어깨를 기대어. 이렇게 좀 대주고 살짝 가려주고 그런 장수생이라면 다 좋아합니다. 에센스님 아이가 금다터님 팬인 중2인데 곧 내신 첫 시험을 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중2 때 금다터님 성적은 어느 정도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실례인데 아 제가 어떻게 귀신같이 중학교 2학년 때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제가 원래 중1 때는 공부 잘했고 중2 때는 좀 못했어요. 중2 때 얼마나 못했냐면은 전교 80등인가 한번 한 적 있어요. 300명 중에 나는 내가 전교 80등을 했다는 사실을 믿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시험부터 내가 뭐 했냐면 내 이름 뒤에 V를 했어요. V V를 체크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나는 내가 전교 80등인가 기억이 안 나요. 7, 80등 했어. 내가 그 정도라고? 아니다 음모다. 이거는 누가 내 시험지를 바꿔치겠다. 개빡친다. 이거는 누군가가 내 시험지를 이름을 바꿔치게 하지 않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내 이름 뒤에 V를 적었어요. V를 그 다음에 이제 잘 봤어요. 나중에는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답안지에 금닥터하고 이름 뒤에 V 체크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됐는데 중2 말에는 높았어요. 중2 말에는 전교 10등?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0등, 12등 정도 했었고 중2 초반에는 80등도 했던 것 같습니다. 리님 앙금 안녕하세요. 금다터님 같은 광주 출신이라 정겹고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의대생 남자친구와 만나고 있는데 항상 과제도 많고 해야 할 공부도 많아 힘들어해서 어떻게 하면 힘이 되어줄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바이타민을 챙겨주기도 했지만 항상 힘내라는 말밖에 하지 못해서 속상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은지 감독사님께서 알려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 일은 지가 알아서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우리는 척척척 스스로 어리니 디토 디토 디토가 맞나요? 아닌가? 뭐지? 아 이거는 그건데? 겨울왕국인데? 아무튼 아이 의대생이 뭐 별거야? 공부 알아서 하라 해. 쉴 때 만나면 되죠. 시험기간이다 그럼 그냥 힘내 하고 뭐 하나 보내주고 기프티콘 그리고 그냥 시험 끝나고 연락해. 그럼 됩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힘들어요. 인스타 레코드 5819님 레코드 잉잉잉 레코드 잉잉잉 옛날이죠. 1,2학번 때 술게임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에 사는 21살 금닥터 구독자 겸 사퇴생입니다. 너는 구독자가 아닌데? 금닥터 구독자는 안금똥인데? 제가 코로나 학번으로 대학을 입학해 1, 2학년은 거의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고 3학년 1학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강연에 들어 나갔더니 유튜브를 틀어주시는 교수님과 학과 관련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 근 회의감을 느껴 고민 끝에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산림산업기사 자격증을 준비 중입니다. 이마저도 우울증 때문에 공부하는 게 힘들긴 합니다. 제가 과연 우울증도 극복하고 제대로 된 독립을 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고요. 그냥 사는 게 애매모호하고 불안해서 이렇게 여기다 글을 올려봅니다. 누가 일기적을 했어? 아? 그리고 나는 미안한데 저는 바이탈을 다루는 인터널 메디컬 전문 의사, 내과 의사지 우울증을 케어하는 의사가 아니에요. 우울증은 어디로 간다? 마음의 감기는 어디로 간다? 정신건강의학과다. 나한테 묻지 마라. 네, 케이스 326번. 저 매일 운동하는데 대가리가 커서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마동석이 목표! 아 그리고 제가 본 일인데 어떻게 해야 금닥터 같은 훌륭한 내과 의사가 될 수 있을까? 가 고민입니다. 문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어가 3개가 있네요. 금닥터 같은 훌륭한 내과 의사. 금닥터 같은 훌륭한.
금닥터 같은 훌륭한 내과 의사. 이거 이런 걸 이제 비문이라고 하죠.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대가리가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대가리가 너무 크니까. 브레인이 너무 크니? 아니면 뼈가 너무 두껍니? 본일이니? 저도 훌륭한 내과 의사가 되고 싶은 게 고민인데 대가리가 너무 큰 케이스 326도 그렇니? 마동석의 목표인데 금닥터 같은 훌륭한 내과 의사가 뭔 말일까? 하나만 하자. 이응님, 여자친구 사귀고 싶다. 나가 밖을. 요한 아내님, 안녕하세요. 중간고사로 죽어 나가고 있는 고3입니다. 영상 잘 보고 있다고 하고 싶지만 요즘은 짬이 안 나서 지금도 노래 틀으러 들어왔네요. 각설하고 제 고민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귀찮으시면 하나만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먼저 제 친구들이 제 성격과 말투가 완전 T라고 하더라고요. MBTI에서요. 아, 잠깐 미안한데 성격과 말투가 완전 T라고 하더라고요 해도 저는 알아먹어요. 나도 알아먹어요. 내가 MBTI 뒤에 이거 안 덧붙여도 내가 알아먹어. 어? 나 그렇게 아저씨 아니야. 테스트 해보니까 60% 정도 나오던데요. 그렇게 높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꽤 공감도 잘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싸가지가 없나 싶어져요. 어떻게 하면 대화를 매끄럽게 이어가고 다르게 있게 보일 수 있을까요? 둘째로는요, 제가 귀 먹먹함이랑 이명이 있는데 병에 관한 질문 안 받습니다. 첫 번째만 할게요. MBTI 뭔 말이야? 그러니까 말을 너가 생각했을 때는 온화하게 하는 것뿐인데 말투만 온화하다 그러고 내용이 싸가지가 없다라는 말이 들어온다는 거죠? 피드백이 들어온다는 거지. 매끄럽게 이어가고 사례있게 볼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좀 대화를 해야 돼. 상대방 입장.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굉장히 싸가지가 없었고 저밖에 모르고 뭐 그랬어요. 저는 뭐 심지어 그런 말도 했어. 내가 이제 의대를 입학을 하고 고등학교 후배들한테 나가서 잠깐 시간을 할애해서 40분 정도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스카이를 못 가죠? 이런 소리도 했어요. 저는 지잘한 말에 살아가지고 싸가지가 없었죠. 저는 이제 몇 번 큰 사고를 많이 겪고 저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고를 많이 겪었어요. 그런 뭐 그러다 보니까 사력 있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여러 경험을 해봐야 돼. 제 생각에는 여러 경험을 해봐야 돼. 실패도 해보고 알바생들 보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알바 끝. 근데 알바를 한번 해보면 아 이런 부분이 힘들겠구나 이런 부분이 힘들겠구나 싶어요. 저는 식당 가면 항상 감사합니다를 합니다. 왜냐? 내가 알바를 해봤거든. 뒤질 것 같더라고. 나는 그렇게 그릇 많이 바꿔달라는 사람이 싫더라. 나는 그렇게 그냥 앞접시 좀 바꿔달라는 사람이 싫어. 저는 제가 앞접시 제가 바꾸거든요. 이제는 알바를 해봤어. 해보니까 짜증나더라고. 힘들더라고. 그런 걸 겪어보는 거죠. 그리고 배려라는 건요, 약간 제 생각에는 인간의 격이 맞아야 서로 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배려를 했는데 상대방이 이거를 배려라고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랑 격이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격이 좀 낮은 사람이고요. 제가 더 격이 높은 사람인 거죠. 제가 배려를 했고 상대방도 제가 배려한 거를 배려라고 인지를 했고 서로 그거에 대해 고마워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감사함을 느끼고 서로 더 배려를 하다 보면은 서로 격이 맞는 사람이고 그 사람보다 더 높은 격인 사람일 수도 있고 서로 성장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굉장히 폴라이트하고 난 상대방을 위해서 말했지만 제 배려를 무시하고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격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런 것도 잘 분해가 나가면서 인간관계도 좀 만들어보고 그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이제 너의 제일 문제점은 중간고사로 죽어나가고 있는 와중에도 유튜브를 들어와서 노래를 듣고 댓글을 달고 있다는 점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점이에요. 알겠어요? 배민님, 공부를 해야 하는데 안 해요. 그리고 너무 서러워요.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하나.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너 지금 이거 보여? 크리스마스 트리? 여기 꽂힐래? 공부해라. 자, 항상 불안하고 휴식에 강박이 생길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야유가 없습니다. 고3 어떻게 버텨야 될까요? 너 뱀이 옆에 엎드려 뻗쳐. 자, 요한 안에 엎드려 뻗치고 뱀이 뻗쳐 있고 너 뻗쳐 있어. 사람마다 뻗쳐 있어. 야, 고3 공부하면서 뭔 혼나? 고3은요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저는 한 번에 2시간 이상 오랫동안 집중을 못하겠어요. 너도? 나도. 저는 20분도 못하는 것 같아. 요새 미치겠어 진짜로. 내가 스터디 왜 하는 줄 알아요? 나 감시하라고. 여러분들 나 감시하라고.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있잖아요. 관종 공부법. 나는 누가 나를 감시 안 하면 난 누가 나를 독일 사람처럼 감시 안 하면 공부를 안 해. 나도 그래. 공부님, 금닥터님, 의대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엎드려 뻗쳐. 4명 엎드려 뻗쳐. 금닥터님께서는 공부를 하실 때
번아웃이나 힘들 때, 힘들 때가 오면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그리고 또 의대에 가기 위한 마인드나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핸드폰을 없앴습니다. 의대를 가려고. 공부보다 재밌는 거 안 했어요. 공부가 제일 재밌었어요. 왜냐? 공부보다 재밌는 거 안 했어. 나는 번아웃이 오면요, 인강, 제가 신청한 인강에 1화를 들었어요. 1화 아니면 인트로덕션. 거기서 뭐해 선생님들이? 잔소리해. 잔소리 막 진짜 그것만 봤다고. 그래서 막 공부만 생각했어요. 번아웃 당연히 있었죠. 저도 굉장히 힘들었죠. 엄청 힘든 때가 있었죠. 그때 어떻게 했냐, 그냥 공부했어요. 책도 혼자 좀 찢어보고 혼자 화내보고 그랬죠. 그리고 다시 책상에 앉았죠. 아무리 힘들어도 책상에 앉아야 돼요. 목표가 있잖아. 그리고 너가 부족하잖아. 그러면 공부를 해야지. 잔소리만 모아놓은 엑기스트리 같은 게 있어요. 공부에 관한 그런 것만 보고 공부했어요. 이런 온라인 들어와서 댓글 안 남겼어요. 뒤져. 엎드려 뻗쳐. 딱대. 딱대. 일로와. 나 광주 시절이었으면 지금 다리 한쪽 없어. 다들 4명 집 다리 한쪽씩 없어. 이진영님. 이제 고등학교 입학한 고1입니다. 원래 일지망으로 썼던 고등학교 떨어지고 원치 않았던 학교에 오게 됐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잘해보자. 마인드 좋아. 선생님께서는 수업을 대충하고 남는 시간을 잘하고 하며 입학한 지 첫 주부터 40분을 통째로 수업을 안 하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전학 가고 싶긴 한데 아직은 고민 중입니다. 금다터님께서도 일반고를 나오셨다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애초에 저는 과학고랑 뭐 그런 게 사실 있는지 몰랐어요. 과학고랑 특성화고가 있는지 몰라서 일반고밖에 없는 줄 알았어. 고등학교가 뭐 그런 게 있더라. 그래서 일반고 왔는데 일반고 간 것도 되게 간단해요. 그냥 걸어서 15분 뛰어서 10분이라 거의 그냥 갔어요. 가까워서 갔는데, 근데 너 전교 1등이야? 아니잖아. 나대네. 전교 1등도 아닌 놈이 진영아 1등이야? 아니지. 근데 이제 저도 학교 분위기가 엄청 면학 분위기가 뛰어난 학교는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과학고 좀 부럽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공부가 또 다가 아니더라고 세상에. 그 고등학교 친구들 또 성적 좋은 학교 가면 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 저는 우리 고등학교 되게 좋았는데 그런 틈에서 잘 살아남아서 내신 챙기고 그러는 것도 이진영님 역량입니다. 대학교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학교 만족스러울 순 없어요. 뭐 연애를 해도 마찬가지고 내 여자친구가 항상 완벽하진 않을 수 있잖아. 남자친구가 그럴 수도 있고 내 친구들도 그럴 수도 있고 항상 세상은 다 만족할 수 없는 환경이고 거기서 잘 빛을 발하면서 하는 거죠 뭐. 뭔 전학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다녀. 레몬님부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바이타민 D 드시고요. 비타민 D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안 좋아요. 5만 명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